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해킹을 당해 9천여 명의 회원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이적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들의 신상 정보가 무차별 유포돼 마녀 사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돌연 감춰 기습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을 동서해에 배치했습니다. 출입 차단 사흘째 개성 공단에는 업체 세 곳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조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처음으로 사람끼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새 이동 시기를 맞아 전염 가능성이 높아져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목일과 한식인 오늘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산간 지방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사고 수습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최근 국내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독가스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반 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1, 2인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일반 병실이 비었는데도 아예 1인실 입원을 강요한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건강과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좋은 나무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덩달아 올라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조경수를 직거래하는 등 나무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아 놀이 시설인 키즈 카페에 기준치의 최대 43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음식점이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 카페를 취재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최다 관객 기록을 연신 갈아치우고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는 등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저임금과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황금기가 드리운 그늘을 뉴스플러스에서 조명합니다.